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에 북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자,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도무지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두 명의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문고의 북을 울리는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자, 오늘도 함께 합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자, 이번 주 시장 저항을 좀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증시는 우리 증시의 상승, 이 중국 증시의 급등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이번 주 시장 자체는 확실히 지난주보다 더 좋은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간 단위로 코스피가 종가상의 기준으로 약 3.53%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역시나 이 주간 단위 차트를 한번 볼 때 지수 자체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점차 단기 반등을 보여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의 이제 FOMC 회의가 있었죠. 근데 이제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인 75BP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을 보여줬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뭐 결과 발표 이후에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특히나 2차 전지 섹터의 그런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려줬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됐던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뭐 꽤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전문가님. 네네. 네, 이번 주 시장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분위기적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점점 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들어서 좀 도발을 좀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만 해도 포탄 발사도 있었고 탄도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핵실험 관련된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이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추세가 일단 당장에는 어느 정도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가 돌아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괴리율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지금 그대로 바닥 구간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코스피가 우선적으로 좀 대형주들 우선적으로 뚫어주게 되면 코스닥도 분위기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코스피 우선적으로 해서 대형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좀 수급에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10월 한 달 동안 46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는데 한 14% 정도 상승폭이 나와줬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도 많이 분위기 좋아졌고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들도 좋아진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개선이 좀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주주신문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가장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두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SD바이오센서요. 자, SD바이오센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만 500원에 20%요. 3만 500원에 20%. 아, 이 종목 예. 지금 뭐 그래도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 종목이 뭐 이번에 샀다가 밑쪽으로 팔고 좀 내린 끝에 가지고 한 달 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또 바이오 센터가 좋을지 나쁠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신 SD 바이오 센서 이태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이 종목 예. 지금 뭐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날씨도 추운데 몸 건강 우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D 바이오 센서 예.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 바이오 예. 섹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가급적이면 투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우선은 예. 그래도 SD 바이오 센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예.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번 3분기 실적 예. 발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아졌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했어요. 네, 그렇죠. 뭐 4분기 실적도 뭐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게 가지고 그렇죠. 될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체크해야 될 게 딱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로는 예. 우리가 기존에 예상했던 실적보다 잘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예. SD 바이오센서는 잘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 예. 체크해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분기 또는 그 다음해 실적이 가이던스가 추정치가 잘 나와주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예. 되는데 사실 4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나 2분기 보단 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4분기에 약 2,600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88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분기에 2,9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것 대비해서는 4분기에 실적을 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3분기 실적은 좀 예상했던 것보다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와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좀 이어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감소할 수 있다. 거기에 SD 바이오 센서가 이제 진단키트를 판매해서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코로나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단키트만을 가지고 메리트를 느끼기는 시장에서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보면은 1차적으로는 32,500원 정도에서는 한 1차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꼭 하시고 다음으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딱 35,000원 정도까지만 욕심을 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매수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손실 없이 그냥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 궁금한 점은 없고, 이게 저 전번에 4만 7천에 샀다 미쳤거든. 미치고 나왔는데, 이번에 내린 것 해가지고 한 달 전에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과거에 좀 손실이 났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복수를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투자하면은 좀 좋지 못한 판단을 멘탈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32,5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조금 더 노려보자라고 할 때는 35,000원, 이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 아주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32,500원 가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35,000원까지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애경산업. 애경산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2만 원에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만 원에 15%. 아, 이 종목 예. 걱정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고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다 보니까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11,350원 지나고 있거든요. 자, 이 종목 빨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애경산업 지금 뭐 내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애경산업 이제 이거를 투자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예, TV 보다가 우연히 그게 네. 사게 됐는데 네네. 좀 샀는지 좀 됩니다. 그 네. 예. 일단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네네, 매수를 하셨을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뭐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뭐 좋게 봤다라든가 실적적인 부분이 예, 마음에 예. 들었다든가 이런 포인트가 혹시 그 화장품에 집중이 되셨던 건가요? 예, 그때, 예. 화장품 이렇게 그 중국이 그거 네. 그 대만 화장품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화장품 산업을 보고서 접근을 하셨을 때 이 종목은 굉장히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내리막을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예, 이 애경산업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기업은 실적이 그래도 호실적이 잘 나와줬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화장품 관련주들 다 실적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기업은 그래도 예. 괜찮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 화장품 섹터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 기업이 조금 대장주 역할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포인트들이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나 지금 추세적인 부분을 전환하려는 부분을 보나 지금은 일단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으신 상황이신가요? 좀 내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생각이 네네. 예.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제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예.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졌거든요. 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분기에 1,600억에 영업이익이 152억이 나와졌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게 돼도 한 400억, 500억 정도 지금 이제 나와준다라는 건데 아까 시총이 4천억인데 이 정도 나와준다라는 거면은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는 잘 나와주는 편인 거거든요. 시총 대비해서도. 안정성이 확실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이 다른 지표들을 보더라도 PBR 같은 경우는 1배 정도 수준이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한 배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치주로서 또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안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좀 일단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적인 부분을 좀 이제 지지와 저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죠, 지금. 이게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금 부담감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져가지고 돌파를 해주면은 더 정말 좋겠지만 안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자. 조정 나와서 버텨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버텨주게 되면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볼 때 주봉상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 맞고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 이평선들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 나오는데
지금 당장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테마파워가 생기면은 2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단기적인 부담감은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3,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네, 요 구간에 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5% 정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자. 그리고 튀어 오르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형성된 고점이 16,800원 구간이잖아요. 요 부근까지는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 굉장히 단기간에 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해당 구간 조정 나오고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 전략 세우시고 목표가를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으로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 거래량이 오랜만에 발생하면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돌아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끌고 가보자. 그렇게 좀 일단 이야기를 드릴게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네. 멘토님부터 설명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연락 주시면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상담해 주신 애경산업 화장품 섹터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이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은 괜찮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유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LG전자요. 그렇다면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원에 70%요. 네. 자, LG전자 매수가는 11만 원이시고 비중이 꽤 되십니다. 70%. 예. 자, 이 종목 뭐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조금이나마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LG전자 혹시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지금 몇 달 됐죠. 거의 1년 다 돼가는 거 같아요. 1년 정도요? 한 이번 연도 이제 5월 정도 아니면은 그 정도 정도의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 분할로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처음에는 12만 5천 원에 했어요. 추가 매수를 그럼 계속해서 하신 거네요. 예. 네,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중이 지금 70%예요. 나머지 30%는 예.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도 주식으로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LG전자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계속해서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은 덜어낼지 이 부분만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께서 좀 매매 성향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은 나는 빠른 매매, 단기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지 그 부분만 먼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LG전자는 지금 관점에서는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특히나 전일이었죠. 이제 금요일 날 11월 4일자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많이 올랐어요. 종가상 기준으로 7% 정도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역시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된 거 확인하셨을까요? 네, 좋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이번 3분기에 21조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7천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주었는데 그 이유가 LG전자에서의 지금 전장사업부, 자동차 관련 사업부의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에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와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줄 수 있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LG전자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자체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장사업부에 대한 수주 잔고가 약 15조 원 정도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수주가 그만큼 많이 쌓인다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 캐시카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반응도 해줬고 실제 전망치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현금을 조금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셔도 괜찮다. 오히려 LG전자의 뭐 비중 70%이긴 하지만 이 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은 추가 매수도 한 최대 10% 정도까지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10% 정도 매수를 한다고 해서 평균 매수 단가가 확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지금 한 10만 원 이제 후반 중반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이제 9만 3천 원만 돌파하게 되면은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기 저항 때는 9만 3천 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약 10만 5천 원 정도가 저항의 구간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을 어떻게 잘 돌파하는지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매수가 이상 뭐 최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우선은 매매 성향 먼저 잘 한번 돌아보신 다음에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 때는 9만 3천 원 그리고 10만 5천 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천천히 시간을 기다리면은 1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차분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하는 의견 주셨고요. 추가 매수 노리신다면 최대 10%까지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뭐 주주신문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전화 외에도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두 전문가님이 생방송 중에 지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CGV요. CJ CGV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에 10%요. 네, 매수가 26,000원에 비중은 10%. 자, 그런데 뭐 요즘 이런 차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수하시고 지금 쭉쭉 내려온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뭐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투자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코로나 때부터 딱 시작을 하셨나 보네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해를 하실까 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 네. CGV라는 종목 자체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적자폭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적자폭 네. 계속 커지고 지금 이게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발생을 한 게 이번 분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번에 네, 흑자 전환된다라는 내용. 네. 네, 그리고 네네. 뭐 월드컵도 CGV에서 뭐 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이슈들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제가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이걸 넘어왔잖아요. 이게 추세가 막 꺾이고 네. 있는데 이번에 조금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정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 가지고 좀 이번에 반등이 크게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좀 매도하는 전략 어느 정도 손실은 감내하더라도 좀 튀어 올랐을 때 이번에 정리하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차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드리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화면 보게 되면 일봉상인데 240선을 한번 볼게요. 지금 회색선이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에 있는 회색선. 네. 보시면은 이걸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은 해당 구간에서 옛날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됐죠. 그렇죠?
여기서 떨어지고 네.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맞고 떨어지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추세가 바뀐 이후에 타고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240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여기서 지지받는 네. 모습, 여기서 지지받는 모습. 그 이후에 또 다시 추세가 꺾였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의 지금 중요한 선은 240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근데 지금 추세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여기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주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아바타 2 개봉이라든가 뭐 지금 월드컵 네. 이야기해 주는데 월드컵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서 추세를 돌려주게 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지금 240선 부근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네. 가시나요 이게? 여기 구간 오게 되면 근데 기존에 위미 있는 선이 여선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저항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좀 시간 여유롭게 가지고 가서 흑자 전환 되니까 여유롭게 좀 보시면서 240선 올라오게 됐을 때 어느 정도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때 이제 올라오게 되면 또 고점 부담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조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점 부담감 생기는 구간에서는 매도하고 좀 포트를 교체해 보는 건 어떨까? 사실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뒤쪽으로 처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워낙에 OTT 산업이 빠르게 커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은 어떨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네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반등 왔으면 비중을 한 1-2%씩 계속 줄여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셨네요. 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유튜브 상담입니다. 최의형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단골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종목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매수가는 31,35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자,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오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포인트는 비중 확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만 약수익권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순서는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저희 프로그램 단골분이시죠. 최의형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오늘도 좀 깔끔하게 해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준비즈온이 최근에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취득 예정 금액이 약 500억 원 취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취득 예상 기간이 이번 달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이 기간 안에 500억 원을 좀 장내 매수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 약 지금 현재 주식 수 비율로 좀 보면은 한 4.6% 정도의 4.7% 수준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자기 주식에 대한 기업이 자사주 취득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기업의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치보다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할 때 보통 자기 주식 취득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차트상으로도 이 월봉상의 큰 흐름상에서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2005년 뭐 2000 뭐 그리고 10년 이런 구간대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대들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돌파를 시작하고 큰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의 흐름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이 해당 구간까지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의미적으로 뭐 차트상의 의미로도 볼 때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의 역할이고 거기에 자사주 취득에 대한 500억 원 정도의 공시까지 나타났다는 걸 보면은 충분히 바닥이 될 확률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좀 늘리기보다는 저는 일단 약수익으로 일단 수익 실현한 다음에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 시그널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 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뚜렷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해당 지켜주는 구간을 이탈하면서 재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일단 월봉상 좀 대량의 거래량 최근 들어서 굉장히 거래량들이 많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못해도 이번 연도 6월 또는 3월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해주면서 강한 양봉의 형태의 캔들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공략해도 이런 종목은 늦지 않다. 추세적인 상승을 타는 그런 기업인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약수익을 보고 약수익으로 좀 수익 실현한 다음에 오히려 추후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 시그널이 나올 때 재차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약수익을 보고 자, 추후에 이 상승 시그널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오늘 상담 도와드릴까요? BH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000원에 15%예요. 네, 종목은 BH, 그리고 매수가는 24,000원이시고 비중은 15%이신데요. 자, 이 종목 최근에 네네.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며칠 됐어요, 좀. 좀 됐어요, 예. 네, 이 매수하시고 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SOS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김대우 전문가님,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혹시 이 기업 우리가 매수한 이유가 지금 당장에 있을까요? 최근에 사신 거죠? 네, 최근에 샀고 전에도 네네. 많이 샀었어요. 샀다가 네. 재미 좀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요새 반도체가 네. 별로 안 좋다고 그러길래 네네. 주시하다가 요즘 좀 떨어지길래 좀 샀었거든요. 2만 8,000원대에서부터 주시하고 있다가 네. 좀 떨어지길래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그래도 기다리고 잘 사신 것 같아요. 기다리고 네. 잘 사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네. 지금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기업 자체의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아이폰 생산량 관련된 이슈가 좀 안 좋게 작용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이폰 관련주로 이렇게 또 엮여 있는 종목인데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좀 낙폭이 커졌는데 거기서 저는 잘 악재가 반영된 상태에서 일단은 매수 포지션 잘 잡으신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조금 아쉬운 예. 것 같아요. 비중. 이게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차트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해당 기업은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금 우려감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매도 물량이 네. 많아졌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떨어진 경우에 추세가 꺾여버리는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세가 시장이 한 번에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죠? 시장이 한 번에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게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정말 다행인 건데 만약에 꺾여버리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정말 강한 매물대로 지금 자리가 또 작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번에 이렇게 15%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단기 반응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비중을 한 10% 정도까지 줄여보는 건 어떨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분할해가지고 좀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 올해 지금 22년도 4분기 22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또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 일단 가동률 있잖아요. 공장이 얼마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보면은 지금 100%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적인 네. 부분은 긍정적이니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뭐 비중 확대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일단은 10%까지 줄이고 지키는 거 확인하고 한 20% 정도까지 확대를 해보자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추가적으로 목표가나 네네. 손절가나 어떻게 볼까요? 네. 목표가나 손절가 같은 경우. 목표가랑 손절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야기 안 드렸네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대 후반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항대가 볼 때 2만 원대 후반 가면 또 존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좀만 타이트하게 볼게요. 28,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들 있죠. 여기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네. 발생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박스 구간인데 네. 여기 오면 네. 또다시 물량 부담감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 생각하셔서 여기가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할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실적이 역대 최고였잖아요. 기업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상승 추세로 다시 빠르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전 고점까지도 노려볼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당 구간 28,000원대 중반에서 반매도 하시고 그 이후에 잔량 같은 경우는 신고가 부근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은 당장에는 손절가를 설정하기보다 설정을 할 때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정말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셔가지고 좀 비중을 떨어지면 확대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좀 많이 떨어질 때 한 18,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고 계속해서 나눠서 좀 보자.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엔 추세 살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비중을 10% 줄이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시면 되는데 자, 또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또 그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캠시스 2670원 6kg요. 아, 네. 자, 궁금하신 종목 캠시스이시고 매수가는 2670원 그리고 비중은 6%이십니다. 자, 이 종목 뭐 지금 바닥을 벗어난 걸로 보이는데 자, 그래도 이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과는 거리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캠시스 매수하신 포인트가 어떤 걸까요? 매수하실 때 어떤 거를 보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옆에서는 많이 하길래 그냥 해봤는데 한참 됐어요. 지금 이거 매수한지. 저 이게 사실 캠시스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뚜렷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캠시스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이 6%예요. 근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는 잠깐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상가를 좀 낮춰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추가 매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산 4% 정도만. 그래서 이 캠시스의 최대 비중은 10%까지만 이렇게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캠시스가 뭐 기업의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뭐 우량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줬던 상승세가 나타났던 이유는 자회사의 이 세보 모빌리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소형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이슈성에 의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재료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4% 정도. 왜 그러냐면은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구간대를 한번 돌파하고 나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잘 지켜주는 구간,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줬는데 재차 한번 이탈했다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10월 12일에 14% 정도 또 강한 급등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약 2030원 정도 구간이 좀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4% 정도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서 평균 매수단가를 약 한 2300원에서 2400원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평균 매수단가를 낮췄으면은 이제 다음번에 10월 12일 구간에 그래도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간에 또 강한 매물대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 매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또 하락 전환할 수 있고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를 뭐 상승하게 될지 돌파하고 상승할지 또는 저항을 받고 하락할지는 그때 가서 이제 또 거래량이라든지 재료에 따라서 이 어떤 힘에 의해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은 평균 매수단가를 낮춰놓으면은 이 해당 매물대 구간까지는 매수가를 낮춰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평균 매수단가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뭐 본전권에서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태우 전문가님이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차마유택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800원에 30%거든요. 네, 자, 차바이오텍 매수가는 25,800원, 그리고 비중은 예. 30%이신데 이 종목 뭐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예, 떨어지고 뭐 예.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혹시 이 종목 왜 어떤 걸 보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게 오래됐는데요. 네네. 그게 뭐 줄기세포 일본 어쩌고 해서 네. 그때 잘 올라갔어요. 3만 그때 저기 네. 3만 1000원까지 네, 그렇죠. 근데 못 팔았어요. 아, 못 팔고 계속해서 지금 갖고 오신 건가요? 예. 일단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래도 좀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이제 재무잖아요. 근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부분이 그래도 튼튼한 편이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 네.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좀 걱정은 되시겠지만 너무 그래도 안심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총이 한 7,500억 정도 되는데 이 기업이 자회사들이 있는 건 아시죠? 아시나요? 혹시? 이제 네, 계열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열사들의 이제 시가총액을 합하게 되면 지분 가치를 합하게 되면은 그것만 해도 한 7,8천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매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매출이 꾸준히 잘 나와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특별한 파이프라인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임상실험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고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금 당장에 일단 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하나도 없죠. 이게 주봉이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21년도 7월 달 이후로 거래량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슈가 없었어요, 이 종목이. 이슈가 너무 없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나올 만한 이슈가 지금 임상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개 정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지금 1상에서 2상 정도를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네. 연말 되고 이제 내년 초쯤 되면 또다시 결과가 그런 임상 결과들이 발표가 될 건데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시간 좀 걸리더라도 몇 개월 걸리더라도 그때가 되면은 좀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장대 양봉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좀 길게 한번 볼게요. 길게 보면 주봉으로 좀 쭉 늘려서 보면은 25,000원대 지금 우리 평균 단가거든요. 매수가. 네. 요 구간까지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추세 전환하면 튀어오르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죠? 네. 지금 수준까지 만 원까지 떨어졌다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추가 매수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이 파이프라인들 굉장히 많으니까 개발하고 있는 약들 많으니까 그 이슈를 나올 때 26,000원, 2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보자. 비중 확대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럼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추가 매수는 이미 비중이 꽤 높으셔요. 한 30% 들어가 계신데 예, 이게 사실 기업이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차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확실히 만 원 구간까지 오게 되면 매번 튀어오르는 모습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튀어오르는 시그널들이 보여졌을 때 그거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 같기는 하지만 혹시 몰라요. 그 부분 생각해가지고 추세를 전환할 때 매수를 해야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고.
네. 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만 원 구간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서 추세 돌려주면서 이평선들이 좀 살아날 때 장기 이평선들이 꺾여 있죠 지금. 보시면 이평선 꺾여 있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떨어진다. 네, 지금 거꾸로 이렇게 뒤집혀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이 장기 이평선들이 꺾여 있다라는 거는 추세가 아직까지도 하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섰을 때 매수 전략을 세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 이평선들 돌아설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고 추후에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뭐 기술적 그거는 이제 저도 함부로 예측하기는 힘든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평가 구간에 있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실적도 나와주는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이해가 가셨나요? 올해는 그렇게 올라갈 확률은 올해 안으로는 없나요? 올해 안으로 매수가 부근까지 튀어오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뭐 이제 저도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데. 저기요. 네. 18,000원 그때까지 또 와서 팔까 하다가 또 안 팔았거든요. 지금은 저는 좀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다리시고 좀 장기 중장기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주 솔직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전화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덕전자 29,000원에 20%거든요.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 매수가 29,000원, 그리고 비중 20%이신데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주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은 매매 성향이 좀 중장기적인 성향이실까요? 아니면 좀 단기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그런 성향이실까요? 중장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덕전자는 뭐 충분히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은 맞지만 지금은 업황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반도체 PCB, 뭐 FPCB 같은 이런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해요.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또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제가 하단에 선을 하나 그어 놓았는데 이게 24,400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20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는 구간에 강하게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줬고요. 두 차례 정도 저항의 구간을 봤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니까 추세적인 강한 상승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줄 때 해당 구간에서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이탈하고 나니까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죠. 그러다가 최근엔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돌파해주고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24,4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상당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27,500원 정도까지는 단기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업황 자체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대덕전자의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되 24,4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최대 10%까지만 조금씩 분할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다. 추가 매수 이후에는 27,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괜찮지만 불확실성 많거든요.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먼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시장도 여전히 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보고 있는데 역시나 다음 주 주요 이벤트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 선거가 앞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이 좀 더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꼭 주목해서 다음 주 시장을 천천히 차분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님, 네네. 네,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당연히 중간선거가 되겠죠. 미국 중간선거 이슈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한 게 2차 전지였잖아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IRA 수혜주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또 속도 조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주도했던 섹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중간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주도 섹터가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이번 주 시장은 좀 결과를 보고 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들을 찾아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부터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옵니다. 토요일 12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니까요. 자,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모아서 해결해 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